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기요미즈사. 그 경내에 있는 오토와 폭포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연못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며 마카오나 홍콩, 중국 등의 중화권 대중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. 세계의 물줄기가 떨어지는 오토와 폭포는 이 물을 마시면 장수, 연애, 항문운이 터진다는 것 같습니다만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. 이를 견디지 못한 남성 한 명이 연못에 무단으로 들어가 오토와 폭포의 물줄기를 페트병에 담았다고 합니다. 이것이 실제 사진. 마카오에서 여행 왔다는 한 인터넷 유저가 촬영한 사진으로 마카오 대중매체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. 이 남성은 중국어로 말하고 있었다고 하며 중국인 관광객이 또 매너 위반, 완전 창피하다라며 중화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남성의 국적이 확실히 밝혀진 상태는 아닙니다. 과연 정말 중국인이었던 것일까요? 덧붙이자면 오토와 폭포의 물은 세 종류를 동시에 마셔서는 안 되며 또한 한 번에 다 들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. 두 번에 나누어서 마시면 그 운이 반으로 줄고 세 번으로 나누어 마시면 운이 3분의 1로 준다고 합니다. 만일 이 남성이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면 그 운이 완전 줄어들었겠는데요.